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펄프 기반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 개발 연구를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태준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역시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의 이태준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오늘 미사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펄프 기반의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에 대한 연구 내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문제 더 이상 오늘 내일 남의 일이 아니죠.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10% 미만이고 더 이상 매립하여 버리기도 어려운 실정임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도 온실가스가 매우 많이 발생된다고 하니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시대의 종결을 위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체 소재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성형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용하는 칫솔에서부터 스마트폰, 자동차, 가방, 식음료 용기 등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이하의 매우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인체에 유입되어 내분비계 장애, 심혈관 질환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먼저 버려진 플라스틱이 해양이나 하천에서 잘게 분해되고 수상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오인하여 섭취한 뒤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 인체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안제, 세제, 선크림, 기저귀, 생리대 등에도 함유되어 있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 중 저희가 주목하고자 대체하고자 했던 소재는 바로 고흡수성 수지입니다. 원유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지는 고흡수성 수지는 1974년 미국에서 개발되어 입자 체적 대비 수백 배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로 기저귀나 생리대에 많이 사용되며 매복전선의 피복, 식품 포장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흡수성 수지의 유해성 논란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신선 제품을 포장하는 흡수 패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이슈로 인해서 대형마트들은 사용을 중단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량이 급증한 신선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던 아이스팩은 재활용 및 폐기가 어려워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용 기저귀, 생리대에 포함되어 있는 고흡수성 수지에 관한 유해성 이슈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즉 국민의 위생과 건강에 안전한 친환경 대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해답을 저희는 목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재에서 얻을 수 있는 펄프는 우리와 수천 년을 함께한 종이의 제작 원료입니다. 이러한 펄프는 화학적으로 셀룰로즈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과 친화성이 매우 우수하죠. 때로는 물을 쏟아 종이책이 젖어 짜증나기도 하지만 바닥에 액체나 이물질이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휴지나 종이를 찾는 것이 바로 이러한 펄프의 특성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펄프의 장점을 살려 지난 3년간 소재 1g당 300g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 소재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원료 제조 기술부터 소재를 제조하는 방법, 그리고 성능을 고려한 단계별 요소 기술을 도출하면서 탄탄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국산 목재로부터 소재형 펄프를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에탄올을 이용한 펄프 추출 기술을 개발해서 기존 상용 소재형 펄프와 유사한 품질의 수준을 가지는 국산 목재 펄프를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형 펄프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형 펄프를 가지고 흡수 성능 향상을 위해 화학적 처리 기술의 최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펄프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급 기술을 접목하여 화학적 처리, 즉 유도체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물에 녹지 않는 펄프를 물에 녹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절하고 흡수 성능을 최대한 발현하기 위해 관련된 조건들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유도체와 펄프 원료에 구연산과 첨가제를 투입하여 반응시킨 후 건조하여 필름형 고흡성 소재를 제조하였습니다. 필름형 고흡성 소재는 최대 흡수 시 최적의 약 40배까지 팽유하는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필름형 소재와 동일한 원료, 즉 유도체와 펄프와 구연산으로 조성된 용액을 개껍질에서 추출할 수 있는 키토산 용액과 반응하여 동그란 입자를 형성함으로써 약 1mm 크기의 입자형 고흡성 소재를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입자는 상형 고흡성 수지, 즉 생리대나 기저귀에 사용되는 소재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지난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천연재료 99% 이상으로 구성된 펄프 기반의 친환경 고흡성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소재 1g당 최대 340g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필름형 소재와 소재 1g당 최대 840g의 물을 흡수하는 입자형 소재 이상 두 가지 형태의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저귀나 생리대에 사용되는 상형 고흡성 수지에 비해 최대 4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산업에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된 친환경 흡수 소재 원천 기술의 확산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세계 고흡성 수지 시장은 계속 확장 중이며 기술 개발 영역의 폭이 넓고 파급력도 높아서 향후 친환경 대체 소재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개발된 국립산림과학원의 원천 기술 실용화 노력을 통해서 미세플라스틱 걱정 없는 국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태준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들으신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전 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민 위생과 건강에 안전한 흡수 소재, 목재가 나타난다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들으시면서 우리 고...